안녕하세요 여러분, 무턱브라더스 섭입니다. 이제 복싱 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고요. 어제 73.9kg 찍었습니다.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. 73.9, 제가 75kg 이하급에 나가는데 한 1.1kg 정도 이제 여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감량을 미리 여유있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고, 지난번에 이제 대회가 연기되면서 하루 전에 감량을 했더니 당일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생체 대회나 프로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미리 체중을 좀 빼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드디어 5일 앞두고 73.9를 맞춰놨기 때문에 오늘부터 먹는 거는 이제, 그전까지는 거의 밥을 줄였었는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랬었는데, 이제는 운동을 과하게도 하지 않을 거고, 오늘부터는 회사에서도 뭐 바나나나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중간중간 간간이는 먹어줄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저녁에 체중을 다시 한번 재볼게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컨디션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, 이제 슬슬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스스로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파이팅해서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운동한 걸 올리고 싶은데, 사실 뭐 오늘 이제부터는 정말 하드한 트레이닝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미트 치는 거 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할게요. 가을이라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차 위주로 좀 많이 마실 예정이에요. 다들 어떤 일을 하시든 하루하루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컨디션 관리, 그리고 마음 관리를 잘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키위가 아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 안녕.